그것은 동쪽 바다에서 온다. 사람의 어두운 마음, 약한 마음에 파고들어 사람에게 빙이 된다. 손은 동쪽의 바다에서 온다. 우리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을 때 그 남자 귀신 쓰인 거야. 박일도? 그때부터 박일도 귀신이 온다. 손이 온다. 성경과 십자가에도 반응이 없고 빙의가 아닙니다. 귀신 신기 아니면 뭔데 귀신? 쟤 때문에 가족들이 죽었다고요? 가면 죽어. 엄마. 최신부를 찾고 있습니다. 정확히는 저한테서 옮겨간 그놈 박일도를 찾고 있습니다. 손? 그게 도대체 뭐냐? 사람한테 귀신이 씌이는 거예요. 사람도 계속 죽이고 있고.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. 다른 사람 같아요. 그만 좀 쫓아다녀.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아니야, 임마. 손이 온 자라고. 맞다니까! 원칙대로 좀 하자. 이거 피해자도 없고 지구한 사람도 없잖아. 진짜면 여자는 죽어나간다고요! 왜 이런 일을 하죠? 악마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놉니다. 당신의 과거는 치명적일 텐데. 맞아. 큰 귀신. 박일도. 널 조종하는 상금령이 있는 거지. 상금령의 이름을 말하라! 그분을 영영 못 찾을 거야.